안녕하세요. 저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애널리틱스 스페셜리스트로 근무 중인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벌텍스 AI와 함께하는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의 설계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아젠다인데요. 먼저 머신러닝 파이프라인과 MLOps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가진 AML 시스템을 TFX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Kubeflow 기반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현하는 방법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에서 이러한 AIML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파이프라인과 MLOps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머신러닝 시스템을 개발할 때 좋은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머신러닝 코드가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델의 개발이 끝나고 실제 AIML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보면 훨씬 더 많은 작업들과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한 작업들은 각 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순서들을 가지며 이러한 순서들을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설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개발한 그리고 굉장히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머신러닝 모델들은 입력 데이터에 따라서 성능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미 개발된 모델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능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반복 작업을 위해서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합니다. 물론 구글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이러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풀 매니지드 형태의 플랫폼으로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플랫폼은 반복 작업이 필요한 모든 도메인에서 활용이 가능한 범용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머신러닝에만 특화된 기능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좀더 실용적인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머신러닝 시스템의 특징을 조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머신러닝 시스템에서 필요한 파이프라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의 배포 시스템은 CI/CD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만 필요한 반면에 머신러닝 시스템의 배포 시스템에서는 이 CT 파이프라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머신러닝의 특성과 연관이 있는데요. 다음 그림은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배포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의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보이시는 기능 테스팅 기반으로 시스템을 검증한다는 것입니다. 이 검증 방법의 핵심인 기능 테스팅을 좀더 살펴보면, 기능 테스팅은 입력 값에 대한 출력 값의 관계가 굉장히 결정적이라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입력 값인 데이터는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독립적이라는 얘기죠. 즉, 입력 데이터에 의해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입력 값, 소프트웨어, 그리고 기대 값이 있을 때 기대하는 동작과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아, 이건 소프트웨어 이상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검증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머신러닝 모델은 입력 데이터가 모델의 기능에 연관성을 가집니다. 보통 우리의 모델은 이러한 데이터에 최적의 성능을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입력되면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은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데이터 편향 혹은 스큐라고 합니다. 즉, 입력 데이터, 모델, 출력이 있을 때 입력 데이터와 출력에 대한 결정적인 신뢰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방법으로는 시스템을 검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의 검증 방법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머신러닝 시스템의 일반적인 아키텍처입니다. 이 아키텍처의 큰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기준으로 개발과
운영 시스템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 시스템의 파이프라인과 동일한 파이프라인이 이 운영 시스템에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파이프라인을 개발과 운영 시스템에 배포하는 것, 이것을 CT 파이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배포 시스템에서는 CI/CD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결과물을 배포하지만 머신러닝 시스템에서는 결과 모델이 아니라 그 모델을 생성하기 위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배포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아키텍처는 앞서 본 아키텍처의 이 파이프라인 배포 과정을 자동화된 CI/CD 시스템으로 적용하여 MLOps가 적용된 개선된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 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대표적인 기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파이프라인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TFX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FX 시스템은 TensorFlow Extension의 약자로 머신러닝 모델 개발로 잘 알려진 TensorFlow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들입니다. 크게 TFDV, TF Transform, TFMA, TF Solving 이렇게 네 가지의 프레임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TensorFlow와 TFX로 구성된 머신러닝 시스템이며 각각의 TFX 모듈이 어디에서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단계별로 모듈들의 역할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FDV는 원천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이상 데이터 감지를 위한 메타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다음은 이 분석된 메타 데이터를 기반으로 TF 트랜스폼을 통해서 모델에 최적화될 수 있는 데이터로 변경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변경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TensorFlow는 모델을 학습합니다. 모델의 학습이 완료되면 생성된 모델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제공하는지 TFMA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대하는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면 모델의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수정하여 재학습을 실행합니다. 이러한 반복 작업을 통해 기대되는 모델이 생성이 되면 TF Solving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모듈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을 위한 TFDV입니다. TFDV는 데이터 통계 분석, 스키마 추론, 데이터 검증, 스큐 감지라는 네 가지의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럼 각각의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통계 분석 기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 상단에 두 줄의 코드로 입력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우측 하단의 UX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의 분포 이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키마 추론 기능입니다. 역시 우측 상단에 두 줄의 코드로 입력 데이터에 대한 스키마를 추론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론된 스키마는 자신이 원하는 스키마로 또한 변경이 가능하며 추론된 스키마 정보는 이후 단계의 데이터 검증 그리고 스큐 감지에서 활용이 됩니다. 다음 기능은 데이터 검증 기능입니다. 데이터 검증은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와 최신에 입력된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의 통계 정보를 비교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측 하단을 보시면 우측 하단의 UX로 데이터 간의 통계 정보의 비교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의 코드로 스키마 이상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키마 이상을 감지한 것에 대한 결과물인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신 데이터의 기존 데이터 간의 특성 차이를 확인하고 필요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큐 감지 기능입니다. 스큐란 것은 앞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모델 트레이닝 시 활용되었던 데이터의 특징과 실제 우리가 모델을 추론할 때 적용되는 데이터와
데이터의 특성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머신러닝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변형된 데이터의 특성, 그 특성에 맞게 모델을 재생성해야 합니다. 즉, 최적의 머신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큐 현상을 빨리 감지하고 자동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이 스큐 감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상 감지 코드에서 간단히 environment 파라미터만 이렇게 추가함으로써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의 스키마 그리고 통계를 기반으로 스큐 현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개발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TFMA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TFMA를 활용하시면 생성된 모델의 다양한 지표들을 확인하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파라미터를 수정해 보면서 해당 모델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실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소개 드릴 건또 하나의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시스템인 큐플로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큐플로우를 알아보려면 먼저 그 탄생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TFX는 우리가 이제 실용적인 AIML 서비스를 위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처음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TFX는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컴퓨팅 인프라의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펜던시를 없애고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런 인프라에 자유롭게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시작된 OSS 프로젝트입니다. 우리가 머신러닝 개발할 때는 보통 다음의 리소스들을 활용합니다. 초기 모델을 개발할 때는 자신의 랩탑을 활용하시고 그 모델이 어느 정도 개발이 완료되고 나면 대량의 학습을 실행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릭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좀더 유연한 인프라를 사용하고 싶을 때는 클라우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각 환경별로 EOS와 PaaS 레벨의 기술 스택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기술 스택들에 대해서 각각의 작업들은 의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의존성에 대해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활용하면 EOS의 의존성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환경의 PaaS 레벨, 이 레벨에 대해서도 쿠버네티스를 활용하여, 큐플로우를 활용하여 의존성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존성이 제거되면 큐플로우로 작성된 워크로드를 랩탑 환경에서도 실행할 수 있고 동일하게 작업 변환 없이 릭에서도 실행하고 클라우드에서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큐플로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큐플로우의 특징은 큐브플로우 파이프라인이라는 시스템에 있습니다. 앞에도 언급드렸듯이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다음과 같이 파이프라인의 형태로 또 TFX로 구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파이프라인은 그림으로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코드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UX 환경을 지원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 이제 큐플로우 파이프라인의 UX 화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파이프라인의 워크플로우를 그래픽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각 워크로드 단계별로 매트릭들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모델, 그 모델에 대한 다양한 매트릭들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큐플로우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이 ML 파이프라인의 형상을 그래픽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의 각각의 워크로드는 컨테이너화된 형태의 컴포넌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이 컴포넌트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컴포넌트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떠한 머신러닝 워크로드를 개발하려면 특정한 언어나 기술을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면 이 워크로드에 대한 EOS 디펜던시를 없애기 위해 컨테이너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워크로드가 독립적으로 만들어지고요. 이 작업에 대해서 다른 작업들과의 연관관계를 잡기 위해 인풋 인터페이스와 아웃풋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컴포넌트를 만들게 되면 이 컴포넌트는 다른 컴포넌트와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도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만 보여드린 거고 실제로 얘를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이제 워크로드를 어떤 특정 언어, 여기서는 파이썬인데요. 파이썬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어떤 작업을 이렇게 짜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도커화시키기 위해서 도커 파일을 정의하고 걔를 도커나이즈 합니다. 도커나이즈 한 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풋 인터페이스와 아웃풋 인터페이스를 보시는 이 컴포넌트 데피니션 파일, 컴포넌트.yaml 파일을 정의하셔서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컴포넌트가 완성이 되면 우리는 Qflow Pipeline SDK, KFP를 활용하여 간단하게 이렇게 모듈로서 로딩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각각의 컴포넌트를 모듈로서 로딩을 하고 이렇게 로딩된 각각의 모듈을 이렇게 파이썬 기반으로 파이프라인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해서 Qflow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Qflow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Kubernetes 시스템을 운영해야 하는 그러한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랑 MLOps가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또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두 가지 기술, TFX와 Qflow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구글에서는 어떻게 AIML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구글이 추구하는 AIML 서비스는 어떤 이유에서 그리고 어떻게 추구될 것인지에 대해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관련하여 다음 영상들을 보겠습니다.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hifts in the way we think about computing over the past few decades. The terminology artificial intelligence has come in and out of favor in the scientific community. Sometimes it's called machine learning. We tend to call it machine intelligence these days. I just call it intelligence. And sometimes it's just the effort to build machines that are better. So in the early days, everything was built on logic, doing mathematical integration problems, playing chess. But we realized that what the real challenges were the things that people can do every day. The real world is actually very messy. Hard logical rules are not the way to solve really interesting real world problems. You have to have a system that'll learn to get the knowledge in. You can't just program it all in. Artificial intelligence is an effort to build machines that can learn from their environment, from mistakes, and from people. And we're still at the stage where we don't know what is the right path and the right breakthrough. So, I mean, there's certainly a whole raft of different approaches. One of the subfields we call pattern recognition. Artificial neural network. Reinforcement learning, for example. Statistical inference and probabilistic machine learning.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And we're not quite sure what technique is going to lead to better systems. And in fact, it's probably not one technique for everything. It's probably a bunch of different techniques and combinations of those techniques. Any progress we make in building truly intelligent systems is going to depend on progress in technology generally. And until recently, we didn't have computers that were fast enough or data sets that were big enough to do that. And so being able to take a particular problem and spread it out over lots and lots of machines is a very important approach because it makes our research faster. So there's ap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ound us all the time. When it begins to work, or it does work, it's all of a sudden given another name. We're all already using it and very comfortable with it. Things that now we regard as routine, 30 years ago would have been regarded as amazing exampl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ti-lock braking. Autopilot systems for planes. Search. Recommendations. Maps. To decide whether or not this particular email is spam or not spam. The ability to translate one language to another with your phone. 10 years ago, if you tried to talk to your computer or to your phone, you know, that would just be hopeless. We are seeing a steady torrent of these tricks, one after the other, getting figured out right now. And I think a lot of people that are close to the field have this
do have that kind of breathless sense that things are moving quickly. It's a progressive thing. It's about building things that are slightly better, slightly better, slightly better. Intelligence is really not going to be something that we ever succeed in defining in a succinct and singular way. It's really this whole constellation of different capabilities that, you know, all kind of are beautifully orchestrated and working together. Predicting the long-term future is very difficult. Nobody can really do it. And the bad thing to do is take whatever's working best now and assume the future is going to be like that forever. For such tiny creatures, these have one of the biggest jobs in the world. Hi, I'm Katharina. And I'm Frederik. And we're using machine learning to better understand how nature works. And we're doing that by observing bees. Bees have a symbiotic relationship with nature. Plants depend on the pollination of bees, including the fruits and vegetables we eat every day. Bees and other insects are dying around the world, and we do not know why. We don't want a lack of knowledge to be the reason bees continue to disappear. I thought we have to do something about it. So we built a hive monitor that uses a camera to track the bees as they come and go. Bees always return to their queen. If we observe 500 leaving the hive and only 200 returning, we can assume that there's a problem in the local ecosystem. We trained a model using TensorFlow, Google's open source machine learning framework that examines the video from each hive. But what do we do with all this data we collect? We share it with experts so they can make more informed decisions on things like when to mow lawns and where to plant trees and flowers, so bees can continue to power our ecosystem. This tech is only the first step. Us humans will have to take it from there.잘 보셨나요? 이 영상들은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AI 시대에 살고 있고,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AI를 활용해 약 40%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모델은 어떤 분야에서는 인간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즉, 특정 도메인들에서의 정말 좋은 모델은 이미 어느 정도 실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좋은 AIML 서비스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데이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데이터가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데이터는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여 가공 및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도 더 많은 그리고 더 도메인에 최적화되어 생성되는 데이터라면 더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데이터는 해당 분야의 머신러닝 비전문가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누구나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머신러닝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이 점점 쌓이게 된다면 더 좋은 모델은 더욱 우리에게 가깝게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구글은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AI 대중화를 미션으로 추구합니다. 이제 벌텍스 AI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벌텍스 AI는 지난달에 진행된 구글 I/O에서 공개된 새로운 서비스인데요. 머신러닝을 위한 다양한 작업들을 누구나 쉽게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로, 인공지능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글의 차세대 AIML 통합 솔루션입니다. 이 그림은 머신러닝의 다양한 작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벌텍스 AI의 기능들입니다. 이 모든 기능들은 실제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다음과 같이 순수화 및 그룹화된 하나의 UX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떤 기능들을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에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머신러닝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데이터가 있느냐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신들만의 데이터가 없다면 구글에서 제공되는 사전 정의된 모델을 머신러닝 API를 통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구글에서 제공되는 사전 정의된 AIML 서비스는 이미지, 비디오, 스피치, 자연어 처리, 번역 등등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이 서비스만으로도 일반적인 머신러닝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신만의 문제, 그리고 거기에 최적화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면,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자신만의 데이터가 있다면 벌텍스 AI의 데이터셋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벌텍스 AI의 데이터셋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텍스 AI의 데이터셋 기능은 어떤 모델을 개발할 때 활용하고 싶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 테이블, 텍스트, 비디오 등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타입별로도 어떤 문제에 활용할 수 있을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면 이제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는 다음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자신만의 모델 코드를 개발할 것인가? 이 판단에 따라서 벌텍스 AI에서는 AutoML과 커스텀 모델이라는 두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각각의 서비스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utoML을 사용하시려면 AutoML이 지원하는 모델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AutoML이 지원하는 모델은 이미지, 비디오의 분류 및 객체 감지, 그리고 텍스트 분석, 그리고 포캐스팅 등 다양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해야 하는 데이터가 데이터의 유형이 텍스트, 이미지와 같이 이렇게 혼용되어서 쓴다면은 커스텀 모델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개발된 모델에 대한 해석의 문제인데요. 만약 모델의 완전한 해석이 필요하다면 AutoML보다는 커스텀 모델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모델의 아키텍처나 프레임워크를 선택하고 싶다면 커스텀 모델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초기 모델을 개발하는 프로토타입 케이스인 경우에는 AutoML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을 고려하여서 AutoML을 선택하시게 되면 AutoML 트레이닝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AutoML은 코딩 없이 잘 알려진 최신의 머신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AIML 서비스를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학계에서 몇 개월 전에 막 연구가 끝난 그런 최신의 모델은 지원되지 않고 있지만 지원 모델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 모델만큼 모델의 완전한 분석을 지원하진 않지만 Explainable AI를 통해서 모델의 다양한 성능 지표와 특성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커스텀한 모델을 개발하여 좀 더 정확한 모델과 그 모델의 상세 분석을 원하실 때는 커스텀 모델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커스텀 트레이닝은 원하시는 프레임워크를 선택하실 수 있고 구글 AI의 분산학습 그리고 GPU, TPU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바이저 알고리즘 기반의 자동화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델 개발을 할 때는 여러분들 개발 환경이 필요한데 이런 모델 개발을 위한 주피터 랩 노트북 환경이 간단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의 Git을 활용하면 협업 및 버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AutoML이든 커스텀 트레이닝이든 모델이 개발되고 나면 벌텍스 엔드포인트로 배포를 하시면 되는데요. 배포를 하시면 바로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벌텍스 엔드포인트는 모델 간의 트래픽 분할이 가능하므로 다양한 배포 정책을 수립하여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벌텍스 AI의 기능들은 커스텀 트레이닝만 제외하고 나면 모든 ML 워크로드를 코딩 없이 UX 기반으로 쉽게
AIML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발된 모델, 이 모델의 배포는 실제로 AIML 서비스의 개발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도 제가 언급드렸듯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과 MLOps 세션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시스템을 벌텍스 AI로 어떻게 구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전체 벌텍스 AI의 기능들 중에서 MLOps를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 그 기능들만을 녹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니지드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기능은 앞에서 언급드렸던 Kubeflow 파이프라인의 개선된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아키텍처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매니지드 파이프라인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의 워크플로우를 그래프 영상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하위 기능, 하위 그래프 기능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워크로드의 중간 결과 값을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면 이 파이프라인의 각 워크로드들, 이 워크로드들을 GCP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 서비스와 함께 손쉽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다음 기능은 피처 스토어 기능인데요. 전체 아키텍처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기능은 앞에서 언급드렸던 그 TFX의 TFDB 모듈을 개선한 매니지드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서비스로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제공하므로 좀 더 손쉽게 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어서 데이터의 전처리 작업을 더 잘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전체 아키텍처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모델 모니터링은 우리가 이제 개발한 그 모델들에 대해서 다양한 지표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그러한 지표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 중에는 TFX의 TFMA 모듈, 그 모듈을 개선한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할 때 보통 활용하는 것이 익스페리먼트 시스템입니다. 이런 익스페리먼트 시스템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표들과 그런 지표들의 비교 그리고 통합 관리가 이렇게 가능합니다. 모델 모니터링에서는 또 하나의 이제 주목할 만한 기능이 있는데요.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모델의 이상현상이나 혹은 드리프트, 스큐가 발생했을 때 특정 조건에 따라 알람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모델의 이상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어떤 모델에서 어떤 종류의 이슈가 언제 몇 번 발생했는지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머신러닝 메타데이터입니다. 전체 아키텍처에서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머신러닝 메타데이터 서비스는 우리가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서 각각의 워크로드 작업을 진행할 때 그때그때마다 발생되는 모든 메타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저장소 시스템입니다. 보통 이런 메타데이터들은 모델을 재작업하거나 혹은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작업 때 유용하게 활용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메타데이터를 좀 더 살펴보면 메타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리니지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모델에 대해 이 모델이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생성되었는지 그 계보를 바로 그림으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학습 단계별로 중간 결과에 대한 메트릭들을 이렇게 리니지와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AIML 시스템을 위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 그리고 MLOps 개념을 알아보았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술인 TFX 그리고 Kubeflow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의 AIML 서비스 사상과 벌텍스 AI를 기반으로 AIML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의 AIML 시스템 현대화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마케팅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